안녕하세요. 친절한 재봉틀쌤 코코진입니다. 오늘은 편하고도 예쁜 티셔츠를 만들어 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패턴이라서 아주 오랫동안 사용했던 건데요. 원단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느낌도 많이 다르고 예쁜 패턴인 것 같아요. 특히 어깨에 주름이 잡혀 있어서 여성여성해 보이면서도 활동하기에는 편하고, 그런데 만드는 건또 무척 간단하고 쉽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께서 옷을 직접 만들어 볼때 한번 요걸로 만들어 보시면 너무 재밌고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샬랄라 티셔츠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재단부터 하는데요. 골선으로 이렇게 반 접은 채로 원단을 이렇게 반 접어서 패턴을 올려놓고 시접을 주고 자릅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앞판이 조금 짧게 나왔는데 이거 나중에 고쳐서 드릴 거예요. 좀더 길게 할 거거든요. 목둘레 시접 1, 어깨 여기 시접 1.5, 1, 1.5, 그리고 여기는 4. 4, 1.5, 1, 1.5, 1. 골선으로 앞판, 뒷판 재단을 해주시고, 소매도 이 모양대로 두 장을 재단해 주시는데, 자, 밑에 3cm, 옆에 1.5cm, 그리고 위에는 1cm 시접을 주시고, 항상, 이 소매는 지금 앞판, 뒷판 특별히 구별이 없는데, 다른 소매 같은 경우에, 앞판, 뒷판 모양이 다른 소매 같은 경우에는 꼭 앞뒤 써서 헷갈리지 않게 왼쪽, 오른쪽 맞춰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원단에 따라서 이 블라우스는 어떨 때는 되게 예쁜데 또 어떨 때는 좀 이상하게 덜 예쁠 때가 있거든요. 어떤 원단을 선택하시냐면 이 디자인은 원단이 조금 부들부들하고, 그러니까 뻣뻣하지 않은 거. 부들부들하고 힘이 없이 축 가라앉는 거. 그런 걸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깨 주름이 예뻐 보이는데 좀 뻣뻣한 원단을 사용하시면 이 어깨 주름이 별로 안 예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주어진 패턴보다 약간 작게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주름이 좀 과하고 부해 보이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소매 재단할 때한 가지 더, 이렇게 소매가 좀 내려오죠, 밑으로.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을 때 이때는 살짝 그 시접 부분은 접었을 때 모자라지 않게 이렇게 약간 펼쳐서 넓게 재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둘레 마지막에 인바이어스로 마감할 거라 요 바이어스 3cm 폭으로 길게 잘라 주시면 재료 준비는 끝입니다. 오버록이 있으시면 좋고 없으시면 재봉틀 중에 지그재그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본판 각각, 얘네들이 붙이지 마시고요. 각각 어깨선, 어깨선, 옆선, 옆선. 얘도 어깨선, 어깨선, 옆선, 옆선. 오버록을 치시고, 소매도 각각 옆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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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선. 오버록을 치시고, 이렇게 오버록을 다 치고 나면 이제 뒷판, 앞판, 몸판 두 개를 잘 붙여서 겉면끼리 마주 닿게 하고 어깨선, 옆선 반듯이 박아주고 가름솔로 갈라서 다려줍니다. 소매도 두장 이렇게 놓고 이렇게 박고 싶지만 장난이었고요. 겉면끼리 마주대고 반 접어서 이렇게 옆선, 겉면끼리 마주대고 반
반 접어서 이렇게 없어요. 제공하고 역시 가슴살로 갈라서 다리는 것까지. 여기서 잠깐 제가 사실 옆에 여기 솔기의 옆선에 트임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원래 계획은 그랬는데 또 딴 생각하다가 끝까지 박았어요. 설명도 안 하고. 에이. 자, 10cm 전까지만 박습니다. 끝선 10cm 전까지만, 여기까지만 박고 4cm는 시접으로 두고 6cm는 갈라져 있게 하려고 했거든요. 뜯어야지 뭐. 에이. 각각 제봉하고 다리미로 다려서 솔기 갈라주고 이렇게 옆팀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매를 연결해야 하는데, 이 소매가 주름이 많다 보니 제가 두 줄로 미리 큰 땀으로 박아왔습니다. 주름을 균일하고 예쁘게 잡아줄 때는 한 줄로만 크게 박아서 당기지 마시고 두 줄로 박아서 당기는 것이 훨씬 더 예쁘게 일정하게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나가거든요. 자, 여기 완성선을 이렇게 그려놨으면 이 완성선 주변으로 0.5씩 떨어져서 큰 땀으로 일단 한번 박아보십니다. 여기서는 자동 사절 기능이 있더라도 딱 끊지 마시고, 왜냐면 바로 끊어버리면 실이 아주 짧게 나오거든요. 실이 짧게 나오면 이렇게 당기다가, 저쪽에서 당기다가 훅 이쪽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실은 안전빵으로 조금 길게 남겨두고 잘라주십니다. 이렇게 두 줄 주름을 잡았을 때는, 자, 동시에 당겨볼게요. 짠! 이 주름, 한 개로만 주름을 잡았을 경우에는 이 방향이 이렇게 수직으로 반듯하게 내려가지 않거든요. 약간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 두 줄을 잡은 경우에는 우리 가운데 박아야 되는 이 완성선이 일정하게 고른 주름을 잡히면서 반듯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 자, 이제 앞장을 맞춰서 겉면끼리 마주다야 하니까 얘는 뒤집어 놓고, 옷은 뒤집어 놓고, 소매는 원래대로 나오게, 겉면이 예쁜 면이 바깥으로 향하게 나와서 이렇게 놓고 안으로 얘를 넣습니다. 이렇게 쏙 넣고 어깨선 넣지 해놨는데, 일단 겨드랑이 점부터 여기 겨드랑이 점 딱 맞춰서, 자, 핀을 꽂으시고 정반대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너치 어디 갔니? 어디 갔니? 여기 있다. 요 표시해 놓은 것이랑 어깨점이랑 맞춰서 핀 꽂고, 이제 이렇게 안쪽에 한번, 또 이쪽도 안쪽에서 한번 맞춰서 박아주십니다. 주름을 양을 잘 맞춰가면서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 조절해서 이 정도 겉에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여기가 주름이, 여기는 별로 없고 여기 많죠? 그럼 이렇게 약간 펼쳐 일정하게 골고루 갈 수 있게 박으면서 계속 조절합니다. 자, 조금 당겨 볼까요?
양쪽 소매에 이렇게 잘 달고 나면 뒤집어서 겉쪽에서 한번 보시고 뭐 입어도 보시면 좋겠죠? 주름이 어디 뭉치거나 과하게 부자연스럽게 잡힌 데는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뭐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안쪽에 오버록 하셔야 되죠? 오버록하고 시접 주신 만큼 우리 3cm 줬죠? 3cm를 끝단 오버록 해서 3cm를 접어서 한 번을 박든지 아니면 그냥 3cm 접고 안쪽으로 1.5 접어서 그러니까 1.5 두번 접어서 한 바퀴 박던지 편하신 대로 소매 끝에 마무리하시고 자, 여기 이제 맨 마지막 아랫단. 이번에 이 옷에서 특별히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 옆 트임이거든요. 이렇게 옆에. 왜 우리 옷 입다 보면 앞에 뒤에 이렇게 티셔츠, 블라우스 같은 거 이렇게 트여져 있는데 그게 조금 예쁘지 않나요? 아무튼 그걸 해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은 여기 목둘레 시접을 아마 1을 줬는데 인바이어스 할 거거든요. 인바이어스도 역시 별도의 영상으로 미리 올려놨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폭 3cm짜리 바이어스를 길게 잘라서 먼저 목둘레의 겉면 위에 올려놓고 시접 1을 주고 재봉을 쭉 해줍니다. 반대쪽으로 시접을 접고 접어서 자세한 건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다시 안쪽에서 한 바퀴 삥 둘러서 박아줍니다. 와, 완성되었습니다. 아, 이 말도 참 누가 듣기 싫다고 그랬는데. 본인은 어려워 죽겠는데 맨날 짠, 완성입니다. 와, 완성입니다. 그말 듣기 싫다고. 그렇지만 완성입니다. 예쁘게 잘 되었죠? 인바이어스, 그리고 어깨 주름, 그리고 소매는 두번 접어서 다렸고, 박았고, 밑단도 두번 접어서 박았고, 여기서 특히 강조할 것, 이렇게 예쁜 단정한 옆트임까지. 이렇게 어깨 주름 블라우스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부분이 과하지 않게 주름을 적게 주던가 아니면 좀 부들부들한 원단으로 만드시면 아마 올 여름에 예쁘고 편안하게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쁘게 많이 만드세요. 감사합니다.